담배를 많이 폈다가 60세에 폐암이 왔으면 이 사람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끊으면? 담배를 끊어도 20년이 지나도 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무섭네요, 진짜.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대한민국 한국인의 5대암 특집 폐암편 2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조병철 세브란스 병원 종양내과 교수님 그리고 이창영 세브란스 흉부외과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폐암 네. 발생률이 1, 2위고 사망률은 1위. 1위. 전체 암 사망자의 22%가 폐암이더라고요. 전체 암 사망자.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1위예요. 아무래도 폐암이 어떤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특히 수술을 받는 초기 환자들에서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10% 내외가 될 정도로 10%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연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를 앓고 나서 두 달 정도 있다가 기침이 계속 나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조기 폐암이 진단된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은 기침을 했다고 본인들은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포스트 코로나 심토, 코비드 심텀이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럴 정도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조기 폐암 발견을 위해서 많이 검사했던 것이 흉부 X선입니다. 단순 흉부 X선들을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 실제로 1cm가 안 되는 종양들은 흉부 X선에서 발견이 되지가 않고요. 2cm까지 된다 하더라도 혈관에 가리거나 갈비뼈에 가리거나 심장에 가리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X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역시 조기 진단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영상의학과 의사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네. 진짜 이 폐 가장자리에 딱 있어야 돼. 야, 가운데 있으면 전혀 만약에 엑스레이에서 폐암이 의심된다 하면 이미 약 2-3기 정도는 돼요. 엑스레이로만 찍고 아 이거 정상이라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 흉부 CT 같은 거 찍으면 좀 그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훨씬 낫죠.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 발견됐을 때 폐암의 대부분은 3-4기가 많고요. 저설량 CT를 찍었을 때는 1-2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011년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그런 저설량 CT를 찍었던 그룹이랑 흉부 X선을 찍었던 그룹에서 암 사망률을 20% 정도 낮출 수 있었다는 게 보고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갖춘 54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국가 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감년이라는 게 한 갑을 30년 핀 사람 말하는 거죠? 하루에 두 갑씩 이제 15년을 태워도 30감년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자님 혹시 나도 이제 과거에 흡연자였는데 네. 이제 끊은 지 약 10년 됐는데 30감년에 가까운 사람은 이걸 찍는 게 좋은 거죠. 나는 매년 찍고 있어요. 혹시나 뭐 해서. 지금 실제 진료실에서 저설량 CT 찍고 폐암 진단돼서 오는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 4년 동안 거의 4배 가까이 CT 찍는 비율이 높아져서 CT상에서 간유리맨 결절을 포함한 굉장히 작은 폐결절로 상담을 받는 환자의 비율이 지난 1, 2년 사이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요새 그렇게 CT를 많이 찍다 보니까 네. 이 간유리 음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이 간유리 음영이 뭐죠?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고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간유리라고 하는 건 유리를 갈아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리를 갈아놓은 음영 그림자 형태의 결절이라고 하는 건 작은 혹입니다. 보통 2, 3cm 이하의 작은 혹을 결절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반투명 유리처럼 보이는 자그마한 혹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폐암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간유리면 결절 형태를 한 폐암이 있는 거고요. 간유리면 결절 형태의 다른 질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시적으로 폐렴을 앓았다든지 코로나를 앓고 나서 폐렴으로 오시는 분들도 이런 간유리면 형태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폐 부종이 생긴다든지 그런 환자들도 초창기에는 이런 간유리면 결절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간 결절의 모양이 지저분하다든지 네. 결절을 뭐 1년 사이로 봤더니 결절이 커진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질환들 중에 폐암을 제외한 다른 질환들을 보통 저희가 양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양성 질환은 CT를 추적 관찰했을 때 그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많습니다. 갑자기 생겼다든지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크기가 오히려 많이 커지면 오히려 염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간율이면 결절 형태를 한 폐암은 그 변화가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거나 혹은 변화가 천천히 나타난 경우에는 오히려 폐암을 더 의심해봐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설량 CT를 찍었는데 간율이면 결절이 있다라고 했으면은 그건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혹시라도 이전 CT가 있었으면 이전 CT랑 비교해 보는 것이 좋고요. 오히려 이전 CT에 없었는데 새로 생겼으면 오히려 암과 관련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마다 저설량 보통은 사이즈가 작으면 1년마다 저설량 CT를 권유하고 있고요. 변화가 없거나 작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암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혹은 사이즈가 뭐 3cm가 된다 혹은 2cm가 된다 그렇게 되면 수술을 먼저 권유를 하게 되고요. 폐암이라는 확신이 안 드는데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수술을 제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 검사를 봤을 때 저희가 특히나 이제 숙련된 영상의학과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숙련된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선생님들이 봤을 때 영상 검사를 가지고 보통 맞출 확률이 95%가 넘습니다.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간율이면 결절 형태를 한 폐암은 수술 전에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그 조직 검사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60%밖에 안 돼요. 진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단적 검사를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는 오히려 낮고 검사의 변화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게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보통 영상학과 선생님 아니면 이제 숙련된 흉부외과 의사나 이제 호흡기내과 교수님 그럴 때는 약간 그 쇠기형 결절을 하는 거죠. 그거만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간율이면 결절 형태가 예를 띤 폐암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영상의학적 그 파라미터는 고형화 부분이라고 해서 아까 간율이면 결절은 반투명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점점 진해지면 불투명율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고형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 크기에서 고형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비율을 저희가 CT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CT 비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쇠기 절제술로도 거의 완치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 고형화 부분이 많이 생기고 고형화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악성한 부분이 많고 침입 부위가 많기 때문에 점점 이제 절제하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간율이명의 조직 검사를 보면은 거기서 폐암 세포가 있는 경우가 꽤 있는 95% 이상에서는 다 폐암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무섭네요. 하지만 이제 세포의 형태는 폐암이지만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침윤을 해서 전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의 형태든 폐암이지만 침윤하는 부위가 작기 때문에 그런 쇠기 절제술로 끝날 수 있었던 환자들은 침윤이나 전이 비율이 거의 없어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창영 교수님께서는 조기 진단이 어려워서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고 조병철 교수님께서는 사망률이 높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주로 보는 환자분들이 3기, 4기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이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치료하고 나서 재발이 잦다. 두 번째는 우리가 표적항암제를 쓰든 면역항암제를 쓰든 시간이 가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내성이 생긴다.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존율이 아직까지도 이제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교수님. 네. 이게 요새 그 신약 개발을 통한 임상 시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 과거에는 사람들이 임상 시험을 무슨 약간 참여하는 걸 꺼려했지만 지금 임상 시험에 대한 환자들의 생각은 요새 많이 좀 바뀌. 아 최근에는 진짜 많이 바뀌었죠. 저희 센터가 1년에 100여 개 정도 이제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 오는 환자들이 매년 한 4천 명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의 환자, 1천 명 이상의 환자분들이 매년 이제 신약 임상에 참여를 하시는데요. 이제 4기암 진단돼서 이제 신약 임상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신약 임상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들은? 일단은 이제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네, 와야 되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약 임상이라는 게 뭐 조병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다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미국 식약처와 국내 식약처의 아주 타이트하게 감시 감독을 받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약제도 검사 비용, 약제 비용 다 무상으로 이제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 거 규정상. 그래서 선정 제외 기준이라고 있어요. 선정 제외 기준이 매우 까다롭거든요. 어찌 보면은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하나가 선정 제외 기준만 해도 그래서 환자분이 오시면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참여 의사가 동의가 되면은 그 선정 제외 기준을 저희가 한 일주일 이내 거를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합당하면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제 약이 없어서 신약 임상에 이제 참여를 하시면 그런 경우도 많겠죠. 예, 굉장히 네. 많아요. 진짜 이게 이 선정제어 기준 맞추는 게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환자들은 2주 동안에 별 문제 없이 해가지고 안전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2주 동안에 열이 나신다든지 2주 뭐. 후에는 들어갈 상황이었는데 뭐 다시 무슨 폐렴이 걸렸거나 예, 맞아요. 예. 못 들어가고 예, 열이 나고 그래도 못 들어가거든요. 열이 나거나 폐렴이 오거나 갑자기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저희가 진짜 저희들도 마음 졸이고 저만 이제 신약 임상이랑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이 이제 한 100명 정도가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많은 일이 들어가요. 이제 일손이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밤새워 가지고 일을 할 때도 많은데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는 환자들도 꽤 많아요. 정말 이제 쓸 거 다 썼는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신약 임상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네요. 무지 많죠. 와. 진짜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임상 연구를 하는 이제 종양외과 전문의로서 네. 실제적으로 이 신약 임상을 하면서 이 보람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보람되실 네. 것 같아요. 정말. 네. 너무 보람되죠. 예. 네. 너무 그런 게. 자, 이제 그 우리 폐암 위험 그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일단 담배가 뭐 당연히 오래 피우면 폐암 발생 올라가는데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끊으면 담배를 끊어도 폐암 위험률은 이제 5년이 지나야 폐암 위험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끊으려면 빨리 끊어야 됩니다. 예. 끊어서 쭉 떨어지다가 15년쯤 되면 그 위험도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고 15년이 지나도 보통은 이제 간접흡연자랑 거의 비슷하고 제 경우로는 한 20년이 지나도 비흡연자의 거의 두 배 정도가 되는 폐암 발생률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길거리 흡연 못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간접 흡연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담배 피우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강제로 교육받고 금연 캠프 막 안 하면은 세금 더 내게 막 치료받을 때는 끊는데 근데 치료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피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담배를 수술하고 나서 보통 1년 정도까지는 잘 참습니다 본인이 수술 받았고 특히 폐암으로 수술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일부 환자들에서는 이게 역시 담배가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남자 환자들은 아직도 담배 태우시는 폐암 환자들이 많으니까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기 전에 언제까지 담배를 폈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피부 톤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담배를 끊고 나서 한 달 이상 한 6주 정도는 지나야 피부 톤이 조금 밝아집니다. 한 1, 2년 지나서 환자들이 이제 피부 톤을 보다 보면 피부 톤이 갑자기 여름도 아닌데 야외 활동을 할 시즌이 아닌데 피부 톤이 어두워져서 오면 물어보면 10중 8구 보호자분이 담배 끊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보건소나 아니면은 가정의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금연 클리닉을 좀 가실 수 있도록 안내. 예, 맞습니다. 네, 그 이게 폐암도 약간 가족력 같은 게 있나요? 가족력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알려진 건 직계 가족들은 2배, 그리고 사촌 가족들은 1.5배로 알려져 있어서 가족력이 있으면 최근에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대만에서 나온 연구이긴 한데요. 네. 그 비흡연자 가족력이 있는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CT로 했었는데 아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면서 비흡연자인데 집안에 폐암 환자가 있던 사람들 대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많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더라. 네, 발견될 비율이 높아지는 걸로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워낙에 이제 그런 비흡연자 여성분들한테 발생하는 폐암들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검사할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담배를 엄청 피우고 있는데 95세에 돌아가셨어. 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뭐 그 사람만 특수한 케이스지. 만약에 부모님이 담배를 많이 폈다가 60세에 폐암이 왔으면 이 사람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그 95세까지 담배를 태우셨던 분은 안 태우셨으면 아마 120세까지 사셨을 수도. 맞네요. 그 정도로 건강하셔서 타고난 건강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네. 어쨌든 근데 모든 질환이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조병철 교수님 예방법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담배를 태우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담배 피는 분들을 멀리 하셔야죠. 멀리하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폐암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땀 흘리는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 뭐 네 번 이상 정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어떤 운동하세요, 교수님? 사이클을 좀 주로 타고 예, 실내 사이클을 요즘 좀 많이 타요. 미세먼지가 좀 많아가지고 적절한 정도의 근력 운동도 하고. 식단은 좀 어떻게 하세요, 교수님? 제 나름대로 식단이 있는데 따라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거 따라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거를 또 집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남성분들이 아마 이혼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단이길래? 도대체 뭘 어떻게 드세요? 네. 굉장히 다채로워요. 다채로운데 양이 많은 건 아니고 뭐 브로콜리 삶은 거 브로콜리 그다음에 요구르트 요구르트 네, 달걀 하나 야채 착즙 주스, 블루베리, 라즈베리 주스. 그다음에 주스를 또 드세요? 예. 그리고 커피 두 잔, 홍초가 있어요. 예, 홍초 또는 흑초를 한 잔 정도를 아침에 먹는 거. 거의 7개 정도 드시는 것 같은데 예. 아침에 매일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예. 와.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한 10년 넘게 계속 그렇게 아니, 먹고 있고 사실 예. 교수님 피부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피부에서 빛이 나셔서 항암제도 개발하셔야 되지만 예. 제품으로 하나 만드시는 것도 그 아침마다 노력봉사하는 안사람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커피는 또 아침에 먹으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두 잔이나 드셔도 괜찮은 거예요? 커피 자체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여러 데이터가 있어요. 뭐 치매 예방도 그렇고 WHO에서 아. 하루에 두세 잔을 마시면은 네. 훨씬 건강상 이득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아이스 그, 전 아이스만 먹거든요. 나이가 젊으면 아이스고요.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 좀 따뜻한 커피를 좀 드시는 게 낫고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 점심 이후에는 드시지 말고 아, 왜냐면 이제 잠을 못 잠에 수면을 방해할 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먹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이제 말해 준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먹는 음식을 통해서 골고루 섭취를 함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조병철 교수님이 이렇게 식단을 완벽하게 챙겨 드시는데 이창용 교수님은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담배만 안 태우고 있습니다. 네, 다른 노력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워낙 건강 체질이세요. 네, 저는 네, 저는 네, 운동을 좋아했어 가지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원에 피트니스 센터를 못 열다가. 병원에 다시 열면서 한테 병원에 내 있는 피트니스 센터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병철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셔야 되고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은 흡연하시는 분들을 멀리 하셔야 된다. 네. 고위험군이라고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CT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폐암이 진단됐고 특히 더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된 분들은 최근에 표적 치료제, 면역항암제 또 새로운 혁신적인 치료제들이 속속 개발 중이거나 승인받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폐암이 무증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객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숨이 차다든지 하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오래되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경우나 아니면 흉통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폐암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게 되면 국소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임파선 전이가 생기게 되면 목소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갑자기 쉰다든지 그게 좀 오래가는 경우에는 폐암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흉부 CT를 잘 찍자. 네, 맞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5대암 오늘 네 번째 편 폐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갑상선 암 편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병철 교수님, 이창용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